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월 19일 모란장입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0분인데요. 매니아님들이 벌써 와서 이렇게 고르기 시작합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또 일찍 이렇게 해가 뜨니까는 점점 이렇게 오시는 시간들이 빨라지시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요, 화제이고요. 색깔이 너무 맑고 곱습니다. 지금 500원짜리의 다육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요술꽃이에요. 아주 푸르름이 싱그럽습니다. 이야, 이거는 적귀송. 한번 보세요. 이야, 색깔 너무 예뻐요. 여기도 있네. 이건 다른 거. 아, 이거는 까라솔입니다. 이런 거는 가져가셔서 합식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야, 500원짜리 다육들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진실합니다. 자, 좀 이쪽으로 또 건너가 볼게요. 여기는 입장이 아주 귀여운 누다입니다. 예쁘죠? 사구도 또 따글따글합니다. 오늘은 500원짜리 물건들이, 다육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이건 나울인데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조그만한데 벌써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어머, 색감 너무 곱죠? 또 꽃대도 많이 올렸네요. 이야, 500원씩에 구입할 수 있다니 너무 좋으네요. 이거는 네티지아인데요. 꽃대를 많이 물고 있네요. 꽃대는 집에 가셔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물이 빨갛게 잘 들을 것 같아요. 여기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자구도 이렇게 많이 달고 있네요. 조그만한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까? 500원에 이렇게 사셔서 몇 포트씩 화분에 꽉 차게 심으시면 참 보기 좋아요. 다음 또 건너가겠습니다. 오는 거예요? 색깔이 너무 맑고 이쁘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 염좌인데요. 아주 튼실합니다. 위에, 아우, 여기 색감 좀 보세요. 위에 올라온 것은 색감 너무 그림같이 예뻐요. 이게 지금 500원 코너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조그만한데 철화입니다. 어머, 어쩜 색감 이렇게 곱죠? 이야,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손님들이 참 많이 오셨네요. 자, 이거는 봐봐, 그러면 수업 끝나면은 내가 이른다니까. 야, 여기 저기 있었는데 말하는 거. 원종 바닐라 비스. 탱글탱글합니다. 25,000원. 여기는 자구도 참 많이 달려 있어요. 원종 바닐라 비스예요. 꽃대도 물었네요. 진짜 아니지 모르겠네요. 야. 야야야. 여기 색감 보세요. 바이올렛 퀸입니다. 바이올렛 퀸. 색감이 아주 그만입니다. 가장자리는 연한 그 분홍색 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 보고요. 바이올렛 퀸. 이건 한 포트에 3,000원인데요. 두 포트 사시면은 5,000원에 이렇게 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두 개 사시면 5,000원, 한 포트에는 3,000원. 네. 참 이쁘죠? 라밀라떼라는데? 이름은 모르죠. 에버니 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라밀라떼 철화라고요. 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아우, 색감 너무 좋고요. 근데 보통 에버니 창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거는 정말 튼실합니다. 이름은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 한번 네. 보세요. 사장님 이것도 한 포트에 3,000원이에요? 얘는 7,000원. 아 얘는 7,000원. 아우 7,000원. 오로라 아니 을려심처럼 이거는 7,000원이래요.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 내가 얘는 얼마라 그랬어? 아 여기가 색감이 대비가 되죠. 네, 이런 색감도 있고요. 아, 여럿이 한꺼번에 물어보니까 연두빛이 내가 막 헷갈려가지고 이만 조종을 이루고 있네요. 네. 막가스가라고? 아이. 지금 여기는 또 1,000원 돈으로 내려왔습니다. 저 옥상 텃밭 이야기 유튜브입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거 1,000원? 네네. 어, 1,000원. 야 피멍도 들고 너무 예뻐요.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 지금 1,000원 돈으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신상품 같아요. 우리 옆에서 이 선생님들이 또 따뜻하게 계셨죠? 백천무금이네요. 아 저도 오늘은 처음 봅니다. 백천무금. 자세히 한번 드려보세요. 백천무금. 여기는 금색이 보입니다. 박스에 담아도 되는데 염자입니다. 백천무금. 아 새로 나온 상품 같아요. 여기는 핑클루비고요. 아 조금 있어요. 핑클루비. 아 색감 아주 예뻐요. 여기 자구도 보이고요. 튼실합니다. 지금 1,000원. 어우 여기 색감 예쁜 거 보세요. 어우 예뻐요. 다음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오팔리나. 어우 여기 자구 보이는 거 좀 보세요. 오팔리나 색감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봄볕에 따글따글 또 이게 익어가면은 입장도 좀 작아집니다. 색감 아주 신비스럽고요. 여기는 보라색 꽃이 핀 댄섬입니다. 꽃대를 많이 물고 있어요. 보라색 꽃이 활짝 피면은 너무 이쁘죠. 여기는 꽃대를 많이 물었어요. 1,000원. 그다음 여기 보세요. 이거는 아주 큽니다. 참 예뻐요. 내가 다육장 산대니까 색감 보세요. 당신처럼 미친 사람이 뭐예요? 좀 있어? 엄청 많거든. 사장님이 지금 유머 섞인 말씀도 해주고 계시네요. 두 개를 씁니다. 아주 녹색이 진하고요. 튼실하게 보여요. 그다음 또 그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아 지금 또 저 멀리에는 이렇게 큰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자도 큰 게 보이고요. 네. 지금 제가 멀어서 보여드릴만 합니다. 나 이거 정말 여기는 누다입니다. 누다가 입장이 채곡채곡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아주 튼튼하고 오동통하게 보입니다. 누다. 또 여기는 색감이 대비되는 또 약간 모르면 또 언니들이 와서 왜 모르냐고 부각하지. 아하, 사장님도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으시죠. 매니아분들이 이름을 물어보시면 대답을 못 해주실 때 답답하시다고 그러시네요. 이건 얼마예요? 야, 여기 보세요. 자구가 따글따글하고요. 또 이 화대는 잘 자라더라고요. 꽃이 피면 또 흰색으로 피고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잘 자라줍니다. 또 물도 잘 들고 조금 있으면 물도 또 잘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 바이솔도 있습니다. 거미줄 바이솔. 아주 종류를 다양하게 불구를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큰 것 좀 보여드릴게요. 제품입니다. 황금색이 너무 예뻐요. 색감이 아주 참 좋아요. 그리고 도제트가 엄청 큽니다. 분 밖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연봉입니다. 여기는 이 연두색 좀 보세요. 이런 분은 직사광선을 좀 피해서 두셔야지 이 색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조금 발변을 하거든요. 발색으로 보여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온도만 올라가고 해만 뜨면은 이게 활짝 필 거예요. 진주 목걸이 또는 뭐 루비 넥크리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입장이 동글동글합니다. 잘 다져졌어요. 귀엽지 않습니까? 또 잘 자라줍니다. 수월하게. 여기 파라솔도 보이고요. 여기 나홀도 있고요. 잠깐만 건너가겠습니다. 지금 이 상자 속에서는 지금 아직 진열대로 올리지 못한 철화들 이렇게 한가득 있습니다. 색감 보세요. 얼마나 곱습니까? 정말 튼실합니다. 봐라. 그 다음 할로윈 지금 다 지금 진열을 못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상자를 펴서 보여드릴게요. 할로윈 그리고요 또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 큰시한 창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또 구매도 하시면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기 모란장 자매농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못 보여드린 달풀도 많이 있습니다.